오늘 오전 11시 천안함 피격 2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는 LA 한인회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6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입니다. 오늘 열린 추모식은 해군 동지회와 해군사관학교 동문회가 주관했고 LA 총영사관, 한인회 등이 후원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 대한민국의 영예를 목숨을 다해 지킨 우리 해군 천안함 장병들이야말로 진정한 진축보국의 군인이며 영웅인 것입니다. 천안함 비격 2주년을 맞은 오늘 100여 명의 한인들이 추모식에 참석해 고귀한 생명을 고국에 바친 46명을 순국 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친지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기에 우리 LA 한인들은 유가족들의 가슴 남겨진 슬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추모식에서는 천안함 피격 순국 용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우리 1.5세와 2세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 본부에서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천안함 폭침 2주년 규탄대회라는 제목으로 추모식과 북한의 도발적인 행각에 대해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마음을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평화적으로 다 이걸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1.5세나 2세대를 위해서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문은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각성하고 사죄하라는 내용을 비롯해 국제규약을 엄중히 지키도록 각성하라는 것 등을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2주년을 맞이해 태평양 건너 이곳 LA 한인들도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며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